보험 종류, 갱신, 비갱신형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사에 내는 돈이고, 보험금은 받는 돈이죠. 월 10,000원 보험료를 내고,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10,000원만 내면 된다. 80세까지.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게 비갱신형이고, 나이가 들수록 해마다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1년형, 3년, 5년, 10년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상품마다 가입 때마다 다른데, 1년형, 10년형 이렇게 뭐 갱신형이 있어요. 10년 갱신형이다 그러면 10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 갱신형을 하면은 지금 가입할 때는 5만 원인데 10년 뒤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돼요. 대략 그 예정을 보면은. 그러면 비갱신형이 좋겠죠. 하지만 비갱신형이 만 원이고 갱신형이 만 원이라면 비갱신형을 택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게 보험사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이 됐냐? 그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비갱신, 갱신형 만 원짜리로 안 팝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책정을 비갱신형으로 했다 그러면 갱신형에 비해서 비싸게 해요. 미래에 올 위험률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갱신형은 만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박이고 보험은 이제 사행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험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암보험이라고 하면은 암이 만약에 빨리 걸려요. 내가 30살에 가입을 했는데 30대, 40대에 걸렸다. 비갱신형이 좋죠. 처음에는 보험료가 싸잖아요. 비갱신형이 싸잖아요.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암이 늦게 걸려, 뭐 70세, 80세 걸려. 그때 되면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던 갱신형이 좋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비갱신형 가입하라는 사람이 있다면 보험 공부 발로 한 겁니다. 비갱신형은 초회 보험료가 비싸다고 했죠.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보험 설계사하고 보험사한테 가는 이익이 더 많습니다. 뭐 종신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십몇만 원 하는 거. 어지간한 보험 유치하는 것보다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는 게 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주는 돈이 수당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